네, 두산 선발 미란다 선수가 압도적인 호투를 보여줬고 또 돌아온 박건우 선수가 활약해주면서 팀은 5할 승률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열흘 만에 박건우 선수가 복귀를 한 건데 이 엔트리 말소와 복귀가 그렇게 흔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쉬고 온 박건우 선수가 복귀하고 나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산 타선은 무엇보다도 이 게임 체인저가 굉장히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오늘 박건우 선수가 이 연승을 이끌어가면서 그 게임 체인저 역할을 완벽하게 해줬습니다. 자, 무려 10일 만에 엔트리 복귀인데요. 6월 19일 KT전 경기인데, 자, 더블헤더 2차전이죠. 이 2차전 타석 이후에 김태형 감독이 2군으로 내려가라는 지시를 했고, 자, 2군에 가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남들보다 열심히 나왔고, 이제 빠르게 나와서 연습을 했다는 얘기 들었고, 오늘 경기 첫 타석에서 레프트앞 안타를 치면서 타격감을 또 조율을 했고요. 오늘 또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이 7회에 나온, 4회에 나온 경기죠. 1-4-1루에서 2타점, 4-0에서 6-0으로 어떻게 보면 경기를 결정을 짓는 타점을 가져가면서 오늘 2안타 2타점의 경기를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독과의 이 조금 안 좋은 감정을 스스로 감독에게 어필을 실력으로 보여주면서 네.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를 2연승으로 두산을 이끌었고요. 자, 김태형 감독과 제가 알기로 박건우 선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이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감독대로 분위기를 이끌었고 선수는 오늘 경기에 대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건우 선수가 정말 김태형 감독에게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